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정치인 탐방.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왕자 중 최연소 군호를 받은 성종대왕 왕자 양원군과 후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만 백성의 어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씨족의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왕 불감 기조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124개파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그 후손인 왕자, 99 왕자가 파시조가 되었고 태조 이성계에 앞선 전주시 선조를 뿌리려 하는 계파가 25개파가 있습니다. 이에 각 왕자를 파시조로 하는 종친위가 성립이 되죠. 왜? 임금을 파시조라는 종친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왕자를 그 시조로 해서 종친위가 성립된 겁니다. 네,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은 16남 12녀를 두었습니다. 성종대왕의 막내인 16번째 왕자가 양원군입니다. 어머니는 숙이 남양홍씨죠. 양원군의 휘는 희, 자는 흥보, 시호는 정혜입니다. 휘는 이름이죠. 왕자들의 이름은 족보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올립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이나 선원속보는 10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그 사이 3년에 한 번씩 보첩을 만듭니다. 이때 왕자들의 휘가 족보에 실리는 거죠. 자는 사유적인 이름입니다. 즉 관례를 치를 때, 다시 말씀드리면 뭐 혼인할 무렵에 그 자를 지어주죠. 시호는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 그 사람의 행적,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시호입니다. 양원군은 성종 23년 2월 12일, 그러니까 1492년 2월 12일에 태어나서 명종 6년인 1551년 5월 12일에 60세 일기로 삶을 마감합니다. 양원군은 그 출생 연도가 조금 혼선이 있어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는 1491년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왕실 족보인 선원속보와 양원군 종친위 파부에는 1492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원군 치석, 치석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 그 사람의 일생을 적은 돌을 같이 묻죠. 이게 치석이죠. 양원군의 치석 내용과 친형인 운천군이 1490년 11월 24일 태어난 점을 감안하면 양원군은 1492년생이 맞습니다. 성종과 숙이홍 씨는 양원군을 35살에 낳습니다. 당시로서는 약간 늦은 나이죠. 성종과 숙이홍 씨는 동갑이에요. 자, 왕실에서는 보통 10대 후반에 이제 왕실 여인이 출산하기 시작해서 20대에 대부분 출산을 마칩니다. 늦어도 30대 초에 단산을 나는데 성종과 숙이홍 씨가 35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종은 막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옹알이하는 막둥이를 안고 어르고 항상 품에 안던 성종은 그 지극한 사랑을 3살 아기에게 군호를 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종대왕이 양원군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왜? 성종이 38세에 한창 나이로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양원군은 결국
어머니 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더욱더. 그래서 어머니 수기홍 씨와 양원구는 남다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훗날 수기홍 씨 일곱 아들 중에서 제사를 막내인 양원군이 받드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양원군은 8살 때 어머니도 잃습니다. 즉 8살 때 고아가 된 셈이죠. 그러나 양원군은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영민했던 왕자는 성장하면서 사치를 멀리했고 거미하기 몸에 배였습니다. 매사에 신중했다. 기록에 보면 마치 고매한 선비의 인격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찍이 사회의식에도 눈을 뜹니다. 조선 왕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히 깊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시에는 연산군 시대였습니다. 연산군이 학정이 계속되니까 이 사회를 이 왕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고민했던 것,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나이, 중학생 나이인 15살에 중종반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중종반정이 성공했고, 이 공로로 양원군은 전국공신 원종 1등훈에 창록이 됩니다. 그러나 양원군은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총친일 이외에는 정사에는, 현실 정치에는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 치석. 사람이 죽을 때 그의 행적을 돌에 기록한 치석에서도 그의 조용한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성이 순박하고 검소하다. 분수를 지키며 평생 조용히 살았다. 대궐에 살며 오락을 즐겨하지 않았다. 왕자의 예를 지켜 밤늦게는 대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연산군의 환란 시절에는 여러 왕자와 함께 몸을 보존했다. 당시 왕자는 어렸기에 숙직을 면했다. 새로 임금이 된 중종으로부터 남다른 우애를 받았다. 문소전, 연은전, 영경전을 받들며 총친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왕자가 숨지자 그 궁궐내 관원에서부터 궁인까지, 궁녀들까지 수많은 이가 슬퍼했고 소리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명종은 3일에 조의 금지와 많은 부의로 애도를 표했다. 라고 이 지석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양원군의 가족, 그러니까 양원군의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기홍 씨는 14살에 성종의 후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왕의 사랑을 깊이 받은 그녀는 칠남 삼녀를 낳았습니다. 이 칠남 삼녀는 조선 왕실에서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 소원왕후가 팔남 2녀를 낳았죠. 소원왕후에 이어 다산 두 번째 기록입니다. 수기홍 씨 소생인 양원군의 형제 자매로서는 완원군, 회산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해수공주, 정순옹주, 정숙옹주가 있습니다. 또 양원군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찬성으로 증적된 조경의 딸 문천군부인 평양조씨와 혼인합니다. 그러나 평양조씨가 25살에 자녀 없이 숨집니다. 이에 따라 우창성으로 증적된 유종손의 딸은 양궁군 부인 문하유 씨와 다시 혼인을 합니다. 양원군 자녀는 사남 8녀인데요. 아들은 함령군 이수선, 연성부정 이옥정, 화령군 이옥명, 강양군 이옥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령군 이수선의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양원군의 친형인 경명군의 손자 영천군 이정으로 후사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성부정 이옥정이 또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양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원군 파종에는 양원군의 세 아들인 함령군, 화령군, 강양군 이세 후손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원군 동원은 약 1만 명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씨족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은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 포천, 경기도 이천, 경기도 남양,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 등입니다. 양원군 묘역은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있고 수경씨와 양원군의 큰아들인 함령군의 묘는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습니다. 이제 성종왕자 양원군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원군의 혈육은 이제 500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항열자로 현재 용자까지 즉 21세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실 번영과 나라 안정을 염원한 양원군의 삶은 후손에게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충과 효의 이제 그 가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손이 예를 지키며 덕도 쌓았고 봉제사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원군의 증손인 여원도종 이세헌 형제들은 광해군의 폐모 살제를 반대했고 상원군 이세령의 가족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문충군 김상룡과 함께 순교를 합니다. 해천군 이영은 김자점의 아들인 김세룡의 작변을 제압해 효종대왕과 종사를 지켰고 또 양원군 후손은 문과와 무과에도 31명이 합격했습니다. 문과에는 21명이, 무과에는 10명이 각각 합격했습니다. 10명, 21명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적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원의 숫자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합격한 뒤에도 선정을 베푼 그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목사 이정, 홍주목사 이섬, 전라관 찬사 이삼석, 제주 순찰사 이도원, 이조참의 이윤경, 부안영감 이윤해, 공조참판 이준영, 승지 이태방 등은 합리적인 행정으로 나라에서도 그리고 백성으로부터도 인정받은 관리였습니다. 또 이태승 집안에서는 4명의 효부가 나옵니다. 이제 양원군이 3살 때 봉군이 되었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최연소 3살 왕자의 봉군과 성종대왕의 감성 설득 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친왕자는 왕족 예우법에 따라 봉작이 됩니다. 왕자의 봉작은 군, 공, 부원대군으로 몇 차례 손질되다가 태종 때 왕비, 중전의 소생은 대군이요. 후궁이 낳은 왕자는 군으로 확정이 됩니다. 또 세종 때는 이제 적서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고 대군이나 군이나 왕자 품계를 없앴죠. 그리고 정비 소생인 대군이나 후궁 소생인 군을 막론하고 모든 왕자가 대권, 왕위 계승 후보임을 분명히 합니다. 왕자의 봉군은 건국 초기에는 10살 전후였어요. 이후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6살에서 10살 사이에 이제 봉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 때는 아예 왕자인 대군과 군, 왕의 딸인 공주와 옹자는 봉작 연령을, 봉작 나이를 7살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양원군은 불과 3살 때 군호를 받죠. 이것은 이 같은 군호는 숙종왕자 연령군이 5살에 봉군이 된 것과 함께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나마 숙종왕자 연령군은 어머니 명빈 박씨가 숨지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상황이 조선왕조실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자 이 헌을 봉하여 연령군으로 삼았다. 헌은 명빈 박씨가 낳았다. 겨우 5살 되던 때에
명빈이 졸하여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었다. 즉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호를 내리겠다고 성종이 이제 구실을 붙인 거죠. 이에 비해 양원군은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었어요. 오로지 성종의 귀여운 막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군호를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신류들이 반대를 하죠. 왜?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강한 반대 여론을 한편에 감성적인 시로 잠재웁니다. 이 내용이 오산설림 초고에 실려 있습니다. 성종이 한 왕자만을 지나치게 치우치게 사랑하였다. 사헌부에서 이를 논쟁하였다. 임금이 성상소에 장령을 불러 한편의 글을 건네주었다. 글을 본 신하가 눈물을 흘리고 나갔다. 다음에 임금도 세상을 떠났다. 자, 열녀실 기술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성종이 장령에게 건네준 성종이 쓴 시는 늦가을 국가코치였습니다. 세인, 최애, 상후국, 차, 화, 개, 후, 갱무화. 세상 사람들은 늦가을 국화를 가장 사랑한다네. 이 꽃이 핀 뒤에는 더 이상 피는 꽃이 없기 때문이라네. 즉, 내가 막내를 낳았는데 이 막내 뒤는 나는 이제 아이가 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데 조금 지나치다 해서 그렇게까지 상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성종이 이제 시로서 표현한 거죠. 성종의 절절한 막내 사랑에 신하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원래 성종의 이제 그 예법에 어긋난 그 봉분에 대해서 신하들은 철회주표로 맞섰죠. 사관원과 사헌부 관원들은 철회의 어명을 기다리며 대궐의 문 위인 성상소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신하들이 성상소에서 농성한다는 것은 밤이 깊어 대궐문이 닫히더라도 임금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신하들의 태양보다도 강한 뜨거운 의지는 임금의 가슴 녹이는 시 한 줄에 눈물로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 같은 성종의 아들 사랑을 훗날 왕도 인용을 합니다. 영조는 4년 1728년 11월 16일에 아들 효장세자를 잃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잃은 그 지극한 슬픔을 성종의 아들 사랑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성종 때 궁방의 일로 쟁집하는 계사가 있었다. 성종께서 세상 사람들은 늦가을의 국화를 가장 사랑하니 이 꽃이 진 뒤에는 다시 피는 꽃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구를 읊으셨다. 이에 감동하여 울지 않는 신하들이 없었고 즉시 그 계사를 정지하였다고 한다. 내가 지난 겨울의 일, 즉 효장세자가 죽은 일, 효장세자가 죽은 뒤 비록 가슴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영조대왕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양원군 파종의 성립과 양원군 부부 묘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원군 종중에 종사활동 무대는 크게 세 곳입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양원빌딩이고 두 번째가 성남시 복정동의 양원군 묘역입니다. 세 번째는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숙이홍씨와 함령군 묘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양원군의 봉제사는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총손 주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 강제 평화. 이 무렵에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또 종손가도 몰락이 돼 직한 생활고를 겪습니다. 이에 종손이 만주로 이주하면서 제사가 제대로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손들은 1136년 경기도 포천에 임시 사업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1957년에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임시 사우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우를 포천군 상성봉리에 건축하고 신의를 봉안합니다. 또 1976년에는 함령군, 화령군, 강양군의 소파대표들이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마침내 양원군 파종위를 결성을 합니다.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지를 선출해서 이제 각종 재앙하고 위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합니다. 또 1980년에는 전주시 대동종약원에 양원군 파종위 등록을 합니다. 네, 1992년에는 서울 신내동에 문천군부인 평양도시 묘역과 위토가 서울시 택지개발로 이제 수용이 되죠. 1994년에는 양궁군 부인 문하유씨 묘소와 인근 임야가 성남시 배수장 건설 계획으로 역시 수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양도시와 문하유씨를 성남시 복정동 양원군 묘로 이장해서 합편을 합니다. 또 양원군의 또 다른 부인인 선상김씨 묘도 중앙성 철도용지로 수용돼서 1999년에 서울 망원동에 있는 아들 화령군 묘가 있는 포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망우동에서 포천으로 이장하는 게 우여곡절의 재실건축과 빌딩 구입 그리고 신도비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문 파종위는 1992년 11월 때 문천군 부인 평양도시 묘역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죠. 이 보상금 일부로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 263평, 건평 1060평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파종이 사무실, 관리 사무실로 50평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자, 임대를 하니까 수입이 발생했겠죠. 그 전까지는 양원군 재앙 때 종원들이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그 십시일반으로 재앙 비용을 뭐 헌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딩 매입 후 임대 수입이 생겨 재정 요건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헌성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재정적 여유가 생기니까 양원군 파종에서는 수건 사업인 포천 소재 재실을 성남시 복정동 양원군 묘하로 옮겨가지고 현대식으로 재건축합니다. 1994년 포천 사후에 모셨던 양원군 신의를 비롯하여 4세손 부부 등 68위의 위패를 봉안합니다. 또 2000년 10월에는 양원군 신도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제실과 부속 토지가 2017년 11월에 국토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수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종중에서는 제실 이축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종원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양원군 묘 인근에 제실 부지를 마련합니다. 눈물겨운 인내와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실은 약 5년 정도 예상되는 인근 개발 공사가 끝나면 지을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복정동에서 재앙을 모신 양원군 파종에서는 제실 철거를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의 종중 사무실 한편에 양원군과 4세선 68위 신주와 위패를 각각 임시로 봉안합니다. 양원군의 재앙은 음력 10월 1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종사를 이끌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은 파종에서는 청년의 뿌리의식 강화에 극히 신경을 씁니다. 장학제도와 종사교육이 그것입니다. 1996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해마다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지급되는 장학금은 약 1억 원에 이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대상이 되는데 장학금 수령 조건은 성적 비학점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재원의 금융이율이 하락됐고 장학생 증가 등의 변동 요인으로 세대당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또 장학생들이 종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산행을 존중해서 지원합니다. 산행에는 학생과 학부모, 종친의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산행은 부모, 종친, 또래의 친구, 선후배와 함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소재의 대화와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이제 존중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고 2022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는 효자와 효부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교육할 조상 관련 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굴하고 있죠. 최근에는 양원군과 후순의 내용이 기록된 전세경남을 찾기 위해서 회장단이 유명 고서점과 도서관에 문의하는 등 오랜 기간 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의 구격 사업을 서두르고 있죠. 2021년부터는 선릉왕자 14파 문헌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릉왕자파 돈종이와 성종왕자 각 파종이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 중 올해에는 서문과 발문 번역 작업을 마치게 되죠. 또 2022년에는 종중의 소식지인 양원지 복간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원지는 2007년에 3호를 내고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양원군 파종의 이면 명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은 이창현, 이이훈이고 회장은 이수훈입니다. 부의장은 이서구, 이근승, 이형우 3명이 맡고 있고 감사는 이법훈과 이동구 2명입니다. 총무이사는 이필구이고 관리이사는 이근우, 재무이사는 이희룬, 문화이사는 이기환, 청년이사는 이필구입니다. 또 양원군 장학회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임원에는 이사장이 이수훈, 상근이사 이법훈, 감사 이서구, 또 감사 이준석, 이사 이근복, 이사 이근승, 이사 이형구, 이사 이명구, 이사 이문구, 이사 이동우가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종왕자 양원군과 양원군 종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왕자군 중에서도 모범적인 종친위 활동하는 성종왕자 양원군 파종위는 갈수록 발전하는 종친위 중에 하나입니다. 표를 다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양원군이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것은 조선의 왕자 중 최연소로 봉군이 된 점입니다. 양원군은 불과 3살에 분호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원군과 양원군 파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왕자 종친위 탐방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왕자인 광평대군입니다. 광평대군은 조선의 대표적인 엄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평대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